어머니가 막내 아들을 잃은 건 3년 전. 군대를 제대하고 복학해 누구보다 취업 준비에 열심히 했다는데요. 아들 형제만 둔 어머니를 누구보다 살뜰히 챙기던 막내입니다. 딸 같은 아들이어서 굉장히 애교도 많았고 엄마라 소리도 안 하고 마미 이래요. 마미 가자 하면서 영화 보러 가자 이러고 영화 보러 둘이 영화 보러 많이 다녔어요. 엄마 생일 때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 미역국 끓여가지고. 희랑은 다니던 대학의 홍보대사로 뽑힐 만큼 활달한 성격이었다는데요. 그런 아들이 성형수술을 받으러 갔다 목숨을 잃은 겁니다. 사고 나고 나서 저 상가집에 친구들이 와서 얘기를 해서 이제 알았거든요. 어릴 때는 우리 아이 얼굴이 입이 조금 나왔어요. 그게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인데 친구들한테 그걸로 해서 왕따를 당했나 봐요. 그래 우리 아이가 그때 트라우마가 생겼는가 봐요. 그건 나중에 알았거든요. 본인이 이제 자꾸 이 트라우마가 있으니까 깎아야 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부모님이 반대할까 봐 2년 동안 돈을 모아 혼자 성형외과를 찾은 아들은 수술대에 오른 지 49일 만에 가족의 곁을 떠났습니다. 아침 새벽 7시인가 병원에서 전화가 아가 심정지 일어났다고 심폐했다고 빨리 오라 하더라고요. 그래 갔더니만은 아이 주변에 커튼을 쳐놔놓고 심폐를 해가지고 막 피가 튀고 막 보지를 못하겠더라고. 그래 마음이 준비하라 하더라고. 마음이 준비. 나는 그렇게 그지 봤습니다. 우리 애들이 비참하게 죽어가는 것까지 다 봤습니다. 3년 전 그날 아들 데이 씨에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일명 돌려깎기 수술로 불리는 안면 윤곽 성형술을 받았다는 데이 씨. 그런데 수술을 마치고 회복실로 옮겼던 환자를 의료진이 다시 수술대 위에 눕힙니다. 회복실에서 문제가 있었는지 마취과 의사가 환자의 호흡부터 살핍니다. 무슨 응급 상황이라도 발생한 걸까? 예, 누굽니다. 네, 저희 오늘 테스트할 거예요. 네, 남자 여자요? 남자예요. 의식 있어요? 조금이요. 의식은 괜찮 있어요. 무슨 소리 할 거예요? 성형외과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가 환자를 대학병원 응급실로 옮겼습니다. 그런데 응급실에 도착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심정지를 일으킨 데이 씨. 수술한 의사도 당황스럽다는 반응입니다. 전혀 위험하진 않았어요. 느낌상 대화도 하고 전체적으로 그때 혈압도 뭐 100에 70인가 돼서 물론 조금 낮지만 뭐 그게 위험한 상태는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마취 원장님이 되게 이 걱정이 많은 스타일이에요. 혈압이 좀 떨어진 것 같으니까 피를 주고 싶다. 피를 줘야 되는데 피가 없는 거예요. 근데 대학병원 응급실로 오면 어쨌든 대학병원 피가 항상 붙여져 있으니까. 빠른 응급처치로 심장이 멎은 지 2분 만에 회복되긴 했지만 환자의 의식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갑작스러운 죽음을 지켜본 어머니는 수술엔 문제가 없었다는 병원의 주장을 믿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거는 뭐 모든 상황이 결국 CCTV도 다 있어요. 저희는 수술 방법도 나중에 들을 수도 있어. 뭐 기억까지 안 들려도. 병원 수술실에 CCTV 영상부터 확보했습니다. 녹취가 없으면 이건 내가 못 참아요. 지금 눈화장 하잖아요. 지금 눈화장 하잖아요. 데이 씨를 회복실로 옮기기 전 상황입니다. 눈화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수시로 휴대전화를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CCTV 영상을 본 어머니가 처음 발견한 수술실의 민낯입니다. CCTV는 언제 보셨어요, 그러면? CCTV는 이제 처음에는 제가 못 봤어요. 무서워서. 영상을 보고 기급을 했죠. 기급을 하고 막 너무너무 보는 게 고통스러웠죠. 근데 지금 제가 이 정도 만들어내기까지는 진짜 500분 넘게 봤거든요. 무려 7시간 30분 가까이 되는 영상을 500번 이상 돌려봤다는 어머니. 그 과정에서 볼 때마다 새로운 의혹을 발견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네네. 이 사람 누구? 다 가는 전문사예요. 나가니까 이제 이 피 보세요, 피, 피. 피 막 쉴 때 피가 막 젖어가 있잖아. 수술 중 심각한 출혈이 있었던 건 아닌지 의심하게 되었다는데요. 수술이라고 하는 건 항상 그 위험 부담을 안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안 그래요. 제가 15년간 하루에 몇 명씩 수만 명 했는데 저도 이제 수술을 매일 하잖아요. 그러면 상태 예측이 되잖아요. 상태가 이제 예측이 되면 이거는 안 된다 하고는 어쨌든 그에 합당한 조치를 해요. 지금 진짜 이거는 저도 놀란 게 젊죠? 그다음에 제가 예측한 것처럼 그렇게까지 뭐 출혈이 많지 않았는데. 당시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확인한 대희 씨의 수술 중 출혈량은 3,500cc입니다. 몸에 있던 혈액의 약 70%가 빠져나간 겁니다. 그런데 응급실에 출혈량을 알렸던 마취과 의사가 말을 바꿉니다. 3,500 아니에요. 3,500이라고 그때 응급실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석션통이라고 했어요. 흡인통. 네. 그 흡인통이 그래서 용량이 그게 3,500짜리 용량이에요. 3,500이 차있는 상태인데 그게 차있는 게 다 키가 아니고 생리시경사가 같이 혼합되어 있는 거예요. 수술 과정에서 시야를 확보하기 위해 혈액을 기계로 빨아들이는데요. 이 과정에서 피만 흡인통에 모이는 게 아니라는 주장입니다. 수술 중 혈액을 빨아들이는 과정에서 수액을 포함한 다양한 이물질이 포함돼 실제 출혈량은 훨씬 적다는 겁니다. 과연 그럴까? 성형외과 수술실에서 나타나는 유령 수술 문제 등을 파헤쳐온 김선웅 원장에게 CCTV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일반적인 안면승각수술에서 나올 수 있는 출혈인가요? 저 정도 출혈을 저는 한 평생 잘 보지를 못했어요. 안면승각수술하면서 300, 400cc 이상만 쏟아도요. 굉장히 비상 상황으로 우리는 인지를 해요. 정상적인 의사들은. 수술실 바닥의 피를 대걸레로 닦는 것도 문제입니다. 이거 환자를. 오, 정말 너무나 지금 충격적이면 어디 공포 호러 영화 같은 데서 사람 자르다가 피해서 밀대로 지금 밀고 지금 앉아있네요. 근데 이렇게 밀대로 미는 행위가 지금 몇 번 보이는데 네. 이렇게 될 경우 출혈량계에서는 엄청난 거로 봐야죠. 저거. 저게 왜 그러냐면 이게 수술 포 있지 않습니까? 이 자체가 어지간한 출혈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솜처럼 쫙 빨아들이게 돼 있어요. 그걸 다 빨아들이고 빨아들일 양을 넘어서 버리니까 지금 쏟아지는 거거든요. 조금만 저 양만으로도 측정이 가능하겠네. 대충 뭐 한 1,500cc 뭐 이렇게 이거 뭐 몇 번 밀고 한 번 밀 때마다 한 3,400cc는 뭐 그냥 밀었다 보면 됩니다. 바닥에도 수술포를 깔아 출혈량을 계산해야 한다는데요. 밑에 건 출혈량 계산 안 한 거예요. 그러면 후까지 치면은 3,500cc가 아니고 더 넘을 수도 있죠. 대희 씨가 수술을 마칠 때까지 간호조무사의 대걸레질은 무려 13차례나 이어졌습니다. 이 정도면 무시할 수 없는 출혈량이라는 겁니다. 수술 과정에서 발생한 과다 출혈은 대희 씨의 몸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보시면 뭐 이렇게 움푹 이렇게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이렇게 움푹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고랑과 이랑이 보여야 되는데 그게 거의 왜냐하면 부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뼈가 막혀 있으니까 더 이상 못 붙고 딱 달라붙는 듯한 느낌이 들죠. 응급이에요.
국과수의 부검 결과입니다. 수술 중 출혈이 심해 환자의 몸에 쇼크가 왔다는 결론입니다. 출혈량을 확인하기 위해 쓰이는 혈색소 수치 역시 수술 전에 비해 3분의 1로 감소했습니다. 보통 우리 70kg인 남자가 5리터 정도 되는데 3.5리터면 그 정도 피를 흘리게 되면 당연히 머리로 가는 피가 상대적으로 부족할 거고 허혈성 뇌병증이란 이걸 붙일 수 있는 거죠. 수술 중 과다 출혈로 뇌까지 산소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아 심각한 뇌 손상이 온 겁니다. 어쩌다 이런 일이 생겼을까? 출혈이 예상보다 많으면 바로 수술 중에 수혈을 해요. 그러니까 피를 타다가 피를 주는 작업을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그 정도는 아니었어요. 뭐 마취 깨는 순간이나 마취 깨기 전이나 마취 깬 이후에 출혈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혈이 된 상태죠. 뒤늦게 출혈이 심했다는 사실은 인정했지만 제때 지혈이 이루어졌다는데요. 과연 그럴까? 불가능하잖아요. 보통 한두 시간 정도 수술하고 나서 한 시간 정도나 지혈해도 계속 출혈이 있으면 의심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집도의가 수술 부위를 봉합만 하고 수술실을 떠납니다. 그 자리에 대신 등장한 의사. 한 시간 넘게 머리를 압박하며 지혈을 해도 피가 멈추지 않습니다. 수술 기록 어디에도 없는 유령 의사입니다. 이제 이때가 마취과선이 들어올 때가 한 시간 반 됐을 때거든요, 지금. 이때도 지금 누르고 있는 상태잖아요. 지금 그 전에 수액 때 주고 다 했을 거잖아요. 근데 그게 효과가 없는 거잖아요, 지금. 네. 늦게 판단된 거죠. 너무 아니에요, 이게 대체한 거죠, 지금. 이 정도 출혈이.